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7월 1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6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번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에서는 4060과 4060 Ti가 수록되어 있으니 신제품의 가성비가 어떤지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0 시리즈 대다수 제품이 재수입을 하지 않고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제품만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상위 제품 아마 3000 시리즈는 추천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새로 구매하신다는 분한테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중에서 AMD 그래픽카드 있죠? 요것들이 대대적으로 가격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AMD 쪽 그래픽카드가 가성비가 조금 좋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이엔드 구간부터 하나하나 어느 제품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지 저 함께 보도록 하죠. 일단 4090부터 4070 사이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하이엔드 제품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 타입을 한 중업 정도 때리고 4K에서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고 QHD에서는 대부분 게임을 상업으로 돌릴 수 있는 라인업이죠. 4090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절대적인 성능이 높은 편이지, 플래그십이잖아요.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고요. 뭐 가격 변동도 없습니다. 4080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고요. 4090 말고 4K를 선택하신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요4080 정도면은 약간의 옵션 타임 하면은 4K를 원활하게 중상업이나 상업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7900 XTX는 지금 시점에서는 4080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제품이고요. 뭐 90Ti, 3090Ti 지금 가지고 있지 않죠? 무시하시면 될것 같고, 7900 XT는 가성비가 꽤 괜찮긴 하나 사실 또 경쟁사의 4070Ti랑 비교하면은 굳이 살 이유가 없죠. 둘이 가격 비교했을 때약 10만원가량 최저가 기준으로 4070Ti가 저렴한데요. 이게 가성비가 더 좋기도 하고, 둘이 성능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체감이 엄청나게 되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둘 중에서 고른다 그러면은 그냥 4070Ti를 살것 같습니다. 3000 시리즈, 마찬가지로 요런 애들은 제품이 더 이상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6950ST나 6900XT도 사실상 제품이 더 이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품이 단종, 품절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구매를 고려치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 4070밖에 없죠. 예, 결국 추천 목록을 본다면 4070 아니면 4070Ti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를 무시하고 구매하신다면 4080이나 4090을 추천하게 될것 같고요. 요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엔비디아가 강세네요. 엔비디아 제품이 전체적으로 전성비도 좋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쓰더라도 불편함이 적게 잘 호환이 되기 때문에 좀 비싼 글카 사겠다 싶으면은 사실 저거 둘 중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성비 있는 게 4070이나 4070Ti입니다. 아, 선준님 왜 이래 평가가 다른가요? 뭐4070 얼마 전까지만 욕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원래 평균가가 90만 원 정도 가까이 하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뭐 할인이 거의 패시브처럼 계속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팀원에서 계속 할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매하시면 80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80만 원 정도면은 이 하위 라인업 있죠. 퍼포먼스 라인업하고 비교해도 가성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4,000원대 가성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요두 개는 뭐 딱히 욕할 건 없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대체품이 없거든요. 자, 그럼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봅시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QHD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FHD에서는 아주 그냥 프로브로 빵빵히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 하이 라인업은 좀 빼고요. 요 하이 라인업 빼고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QHD에서도 적당히 잘쓸수 있어요. 여기서 추천이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뭐3000 시리즈 3070Ti나 3070 그리고 이제 6800 이런 것들은 거의 물건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무시하면 됩니다. 2080Ti는 단종된 지좀 됐고요. 여기까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건데요. 4060Ti, 이 신제품으로 나왔는 제품이 가격이 그나마 좀 내리긴 했지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둘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FHD 돼서 뭐10%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밑에 걸 100으로 잡으면 위에 거 기껏 해봤자 8% 정도 좋겠죠. QHD 돼서는 와, 뭐 2%밖에 차이 안 나요. 4K에서도 거의 성능 차이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FHD에서만 그 반등급, 한 등급도 아닙니다. 반등급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고 나머지에서는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전성비는 4060Ti가 좋겠지만 그 전성비가 전기료로 뽑아먹기에는 너무 어려운 정도 수준의 차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굳이 뭐 7만원, 8만원 더 주고 4060Ti를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맞죠? 성능적으로 뭐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060Ti가 신형인 4060Ti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요. 6700XT는 뭐 그럭저럭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싼 제품이 꽤 싸게 돼 있거든요. 제일 싼 제품 두 종류가 4060Ti랑 가격이 비슷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얘 둘이 품절 임박입니다. 품절 임박이라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유저가 4060Ti를 사게 되겠죠. 그래서 6700XT 지금 시점에 추천하는 게 약간 애매하고요. 4060 GDDR6X만 그냥 6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똑같은데 성능이 좀 처지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가 없고 가성비적인 면으로 본다면요. 물론 전력 소비는 조금 적습니다. 2080뭐 단종됐고 6700 판매 중이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애매해서 별로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나마 7600이 널리 팔리면서 4060Ti보다 좀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출시가는 40초 중반 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40 밑으로 떨어진 제품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요. 실제로 이 7600보다 더 가성비 좋은 거는 6600XT입니다. 웃기게도 신형인 7600이 6600XT보다 전력 소비량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요. 물론 성능도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전성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고른다 그러면은 사실 뭐 6600XT 가는 게 맞겠지만 이 6600XT는 드라이버 쪽이 좀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인 7600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뭐 편하게 4060Ti 쓰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뭐 가성비로 뭐 6600이나 7600 약간의 불편한 감수하고 가겠다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4060이 너무 썩었거든요. 4060 이거 뭐팔 생각 있나 모르겠네. 이거 뭐 지금 최저가 제품이 45만 얼마고 평균 가격을 봤을 때 47만 정도 하고 있는데 가성비가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실제 단종된 애들 빼면은 꼴찌 수준이에요. 이거 지금 팔 생각 있는지 모르겠어요. 4060을 이 가격에 내놨다고? 아니, 지금 가성비가 애매해서 3060도 추천하지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애매한데 그거랑 가성비 거의 차이 없게 4060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는 추천할 제품이 아니고요. 3060도 3060Ti가 가격이 너무 내려와서 가격이 붙는 바람에 추천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는 그냥 좀 싸게 쓰고 싶다면은 6600XT나 7600 쓰시고요. 그리고 불편함 겪기 싫다면 약간만 돈더 보태서 분명히 성능의 차이가 있는 4060Ti GDDR6X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4060Ti를 일부 제조사는 이미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중단하는 이유가 뻔하겠죠. 4060Ti를 팔기 위해서 4060Ti를 생산을 중단하는 것 같은데 4060Ti의 가격이 당분간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4060Ti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은 요한 제품만 추천하고 싶은데 일단 두개 선택지 줘야 되니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메인스트림. 이게 메인스트림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메인스트림 박살 나 있죠. 4060하고 4060을 하도 많이 비교하시니까 이두개 긁어서 보겠습니다. FHD에서는 그래도 4060이 20% 정도 성능이 좋습니다. QHD 가면 10% 정도 차이 나고 4K 가서도 한1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가격 차이가 한 7만 정도 나기 때문에 성능이 오른 만큼 돈을 더준 느낌입니다. FHD에서는. 맞죠? 둘이 가성비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QH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성비가 손해입니다. 이거를 똑같은 60 라인업 신형이라고 내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번에 좀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얘네 한 40만원이나 39만원 정도 나와야 4060하고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어필하면서 판매할 수가 있지. 야, 4060한테
돈을 더준 만큼 4060이 성능이 높다. 그러면 이걸 왜 삽니까? 그냥 4060 Ti 사고 말지. 4060 Ti 이거랑 지금 거의 뭐 3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얘가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맞죠? FHD든 QHD든. QHD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20% 성능이 더 좋습니다. FHD에서도 뭐16% 성능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 이 4060은 좀 애매하고요. 4060을 애매하다는 느낌으로 보니까 4060도 좀 애매합니다. 왜? 4060 Ti가 가격이 꽤 내려가지고 지금 2만 좀 내렸죠. 이 지금 4060하고 가격이 꽤나 근접합니다. 물론 10만 원이면 여러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만 원 정도면요. 우리가 보통 4060이나 4060 Ti 산 본체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서 10%가 채 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100만 원 넘잖아요.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할 텐데 많이 쓰신 분은 한130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10만 원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평균 프레임이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다면 해볼 만합니까? 아닙니까? 10만원에 30% 프레임 해볼만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이번 달부터는 4060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4060Ti부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4060이나 4060Ti는 뭐 파워 용량은 한 100W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보드나 CPU, 케이스 같은 가격이 거의 추가는 안 되거든요. 비슷한 본체를 만들어서 그래픽카드만 업하면 커버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4060Ti를 추천하고, 여기에 3060도 추천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60을 추천하는데, 그거보다 뭐 가성비가 못한 7700이나 2060 슈퍼는 볼 필요도 없고요. 그나마 6600은, 가격이 꽤나 내렸습니다. 10% 정도 내렸어요. 원래도 그리 비싼 제품이 아니었는데요. 가성비 괜찮은 제품인데, 여기서 10% 내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6600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한번 사볼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FHD 가성비로 봤을 때는 전 제품 중에서 이거보다 좋은 놈이 없습니다. 아니, 2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6600XT랑 그뭐 7600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걸 오버하거든요. AMD글카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많이 내려서 비교적 저렴하게 살수 있는 AMD 글카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또 압도적으로요. 2400. 요거는 불편함 한번 감수하고 시도해 볼 만한 도박이지 않냐 싶습니다. 3060하고 성능 격차도 생각보다 나지 않는 편이라서 3060 12가 대신 그냥 6600을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좀뭐 드라이버 불편하다 이런 거를 겪고 싶지 않다. 그리고 좀 다용도로 쓴다. 나는 요 영상 편집하고 모델링도 하고 좀 다용도로 쓴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4060Ti까지 올라가시는 게 오히려 나아 보입니다. 뭐 비용 격차가 좀 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PC 구매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해도 20만 원이니까 20% 채 되지 않거나 20% 정도의 비용만 더 추가하면 그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50% 성능 차이 나거든요. 50%는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저렴하게 가고 싶다면 6600 가시고 좀 괜찮은 제품 쓰시다면 3060Ti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3060 타기가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뭐 여기에서도 4등이니까 딱히 애매하고 나머지는 뭐 단종이나 품절이니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엔트리 라인업이라고 볼수 있는 하위 라인업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50 이거 사지 마세요. 여기서 가성비 꼴찌입니다. 1660Ti 1660이나 1660Ti는 판매 중인 제품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품절 인바이고 가격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1660 슈퍼 사시면 될것 같아요. 1660 슈퍼 사시는 게 여기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가장 좋고요. 사실 1660 슈퍼 보면은 6600하고 가격이 너무 근접해 있거든요. 성차이는 꽤 나요. 나는 약간 불편을 감수하고 1660 슈퍼 살 바에 6600쓸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 보시고요. 여기 솔직히 살 만한 제품 없어요. 그 밑에 라인업은 뭐, 아직도 RX 580 파는 게좀 놀랍긴 한데, 전선비가 워낙 안 좋고, 한여름에 이제 뜨거운 제품 쓰기 좀 그렇죠. 근데다가, 이건 뭐 끼가 돼봤자 1060 수준이라서 사기 좀 애매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여 밑에는 내장 그래픽하고 별 차이가 없거나, 게임을 즐기엔 너무 낮은 성능이고, 심지어 가성비조차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장 그래픽 있는 CPU 사고 대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다 긁어봤자 살 만한 건1660 슈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의 불편함 감수하고 컴퓨터 조금 아신다면 드라이버 재설치 할 줄만 아신다면 그냥 6600 쓰는 게 조금 더 나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6600. 그 다음에 뭐 7600, 4060 Ti, 4070. 요 순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격과 성능도 탁탁탁 오른 느낌이고, 그나마 여러분한테 가성비 제품이라고 추천해 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7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보여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AMD 글카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드라이버가 약간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추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엔비디아 메인스트림 라인업이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신제품이든 구제품이든 살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3060Ti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랑 너무 근접해 있기도 했고, 신제품이 그냥 성능 오른 만큼 가격도 올리는 바람에, 이거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4000C 쓰고 싶다면 조금 높은 거 가십시오. 4070 이상급부터 보시는 게 현명한 것 같고, 그외 모든 엔비디아 선호하시는 분들은 3060Ti로 싹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최종 정리 한번더 했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월간 견적 올라갑니다.